금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오직 바른 법만을 전하는 불교 전문 채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주위에 구독 권선 포교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원성취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예, 마음에 담는 무일 우학스님 글 시간입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은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요. 성품도 한번 방종해지면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니 물을 잡으려면 반드시 죽을 사음으로서 되고 성품을 옳게 하려면 반드시 예법을 지킴으로써 되느니라. 예, 한문 원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수긍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아무리 포악해졌다 하더라도 마음 한번 바꾸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수일경 즉 불가복이라 물은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 이 말은 물은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쏟아지는 것과 마음이 조금 삐뚤어지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뜻을 전달하기 위한 억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재미있는 관련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가난해도 글만 읽었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선친이 물려준 커다란 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부자이면서 욕심이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선비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도 가져갈 것이 없나 궁리를 하면서 기웃거렸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날 그 욕심 많은 농부는 선비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가져갈 것이 없나 하고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엌을 둘러보니 커다란 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저 솥은 쓸만하군. 욕심 많은 농부가 솥을 가져가려는 순간 방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솥을 들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았는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선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쌀이 없다 했는데 이 죽에 들어있는 쌀은 무엇이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드신 것도 없고 해서 빈 논에 나가보니 옆집 논에 나락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와 죽을 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선비가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은 도적과 같은 짓을 해서 아무리 빈논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온 것은 도둑질이라 해서 어서 종아리를 걷으시오. 오대게 매질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퍼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문 창호 너머로 목격한 욕심 많은 농부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논에 떨어져 있는
배의삭 하나라도 무심히 그냥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이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달랑 하나 갖고 있는 소철 들고 간다면 이 죄를 다 어떻게 할꼬? 예, 이 일이 있은 후 욕심 많던 농부는 개과천선하였습니다. 예, 마음을 바로 서라는 교훈을 주는 얘기였습니다. 예,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느니라. 인 일시 지분이면 면 백일지 운이라. 예, 분이 올라와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실천하기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이때 불교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화는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적 수행이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을 염해보십시오. 그러면 불같던 화도 어느새 홀연히 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참을 수 있으면 거듭 참을 것이요. 조심할 수 있거든 또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일이 크게 되느니라. 예, 앞의 두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인내와 조심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아주 필요합니다. 예, 네 번째 문장입니다.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이가 꾸짖고 성을 내는 것은 모든 일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함이니라.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인 듯 여겨라.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집집이 다 있을 것이요. 인정이 따뜻함과 박함은 곳곳이 같으니라. 옳고 그름은 본래 모양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다 빈 것이 되느니라. 예, 이 문장은 상당히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꾸짖고 성을 내면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인 듯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당신은 떠들어라. 나는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들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얘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같이 화내고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수준이 비슷해야 싸움도 되는 법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경 총 성공이라. 구경이란 말은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마침내, 구경 마침내 모든 것이 다 공을 이루더라. 성공, 공을 이루더라. 예, 이 문장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에는 시비가 본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예, 그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모양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다 공이 되느니라. 마침내는 모두가 다 공이 되느니라. 예,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각절마다 예수제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 좀 늦더라도 회향 전까지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두 종류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지 꼭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늘 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월 음력 보름 달빛 방생,
예, 아주 좋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예, 이 5대 수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자매 채널, 이 BUD도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고 또 예불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